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이름의 유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서울 특별시 유래. 삼국시대 세 나라의 수도 중 신라의 설악월이 설악월, 솔곤, 쇠부리에서 셜불, 셔불, 셔울, 서울 순으로 발음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인천 광역시 유래. 고려시대의 지명 인주. 삼국시대에는 미숫골, 미추홀, 매수홀로 불렸으며 고려시대가 되어서 경원으로 불리다 인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조선시대가 되면서 인천이란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세 번째, 대전 광역시 유래. 조선시대 큰 밭이라는 뜻의 옛말 한밭. 대전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 대전 쪽은 비수리, 우술, 비풍이라고 불렸습니다. 애초에 대전이 대도시가 된 건 일제강점기 대전역이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 유래. 고려시대 지명 빛고을. 삼국시대에는 무들, 무주 등으로 불렸으며 물과 평야가 있는 곳이란 의미의 옛 우리말. 현대의 무들은 무등산이란 지명으로 남아있고 광주라는 이름은 고려 초 지명 개편 시기에야 등장하는데 빛고을이란 순 우리말을 혼차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구 광역시 유래. 삼국시대의 지명 달구벌. 삼국시대부터 다구벌, 배구, 달벌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으며 순 우리말로 크고 넓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후 달구벌로 정착되고 한자어로 대구라고 표시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울산 광역시 유래. 고삼국시대의 진안 우시산국. 신라 등장 이전 고삼국시대의 진안 해당 지역에 우시산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우, 니을, 매 이라 발음했으며 이것이 20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내려와 울산이 되었습니다. 한자어는 음차한 것이므로 순 우리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 광역시 유래. 조선시대 지명 가마매. 삼국시대에는 동로, 동래, 가바라, 동평 등으로 불렸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시대까지 동래라고 불렸습니다. 15세기가 돼서야 부산이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동래현 남쪽에 있는 산이 가마솥과 같이 생겨 다들 가마매라 불렀는데 이를 훈차한 것이 부산. 역사적으로 동래라 불려야 하는 게 맞고 부산은 원래의 동래의 한 지역일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동래현 지명을 통째로 부산으로 바꿔버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동래가 부산의 일부 지역을 뜻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동래가 부산의 작은 지역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원래 명칭은 그렇다면 부산 광역시가 아니라 동래 광역시가 맞는 거죠? 네. 신기하다. 한국인으로서 지금 이 나온 것들을 다 몰랐어가지고 약간 내 반성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시, 광역시 이름들의 유래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